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본인이 태어난 생일로 보는 나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을 확인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요. 제가 구성학과 공망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운세 보는 법에 대한 영상 말씀드렸거든요. 이번은 그 영상 이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일단 이전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이해하시려면 크게 세 가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12지지의 순서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2지지의 순서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뜻하는데, 이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면요. 참고로 오늘은 한자는 아예 쓰지 않고 그냥 한글로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2지지란 그냥 사람의 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시는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 방금 말씀드렸던 띠가 그냥 순서대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것을 첫 번째로 암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은요. 일주란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주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면요. 년, 월, 일, 시. 여기를 4개의 주가 8가지 글자가 있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년, 월, 일, 시가 있으면 여기 일, 여기를 일주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간이라 하는데, 일간이란 내가 나무로 태어났니, 불로 태어났니, 흙으로 태어났니, 그런 식으로 알수 있는 건데, 본인이 어떤 일주인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순서로만 따라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만세력을 검색합니다. 만세력을 검색하시고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면 뭐 한자로 나올 수도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런 만세력도 많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시면요. 여기 보이시는 일주가 나오거든요. 여기 일주가 뭐 갑자니, 을축이니, 병인이니, 경신이니, 신유니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일주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만세력을 다운받으셔서 본인이 어떤 일주로 태어나셨는지 그것을 또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첫 번째는 12지지의 순서,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일주로 타고났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공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공망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천간지지가 있는데, 사주에는 천간에는 10글자고 지지에는 12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첫 글자와 지지의 첫 글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맺다 보면 또 지지 두 글자 남습니다. 얘들은 하늘의 덕을 받지 못해서 공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공망이란 글자는 본인에게 있어서 해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조금 의욕을 감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망이라 부르는데, 본인의 일주만 무엇인지 확인하시면요. 바로 이 공망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요. 갑자, 을축, 병인. 여기 보시죠. 가장 윗줄에 있는 분들은 술해 공망이고, 또 찾아보시면 갑오, 을미, 병신, 정유 이쪽 줄은 진사라는 글자가 공망입니다. 갑진, 을사, 병호 이쪽 줄인 분들은 인묘가 공망이고, 본인은 어떤 일주이며 나는 이런 일주를 타고났는데 이런 글자가 공망이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번 영상을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상 다 보셨나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다음은 네 번째로 또한 가지만 더 하시면 되거든요. 뭐냐면 본인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양년생인지 혹은 음년생인지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세력을 키시면요. 본인이 태어난 년이자 년. 년을 보시면 뭐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만약에 여기 보시는 천간의 글자가 갑, 병, 무, 경, 임. 본인은 양년에 태어나신 거고, 양년이라는 게 그냥 음양입니다. 양으로 태어났는지 음으로 태어났는지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음년이 있는데 본인이 을, 정, 기, 신, 개. 이때 타고나셨으면 본인은 음년으로 타고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만 확실히 이해하시면요. 본인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이 흘러갈 건지, 나는 사업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고, 나는 이쪽 달에는 일이 잘 풀릴 건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음, 정, 감, 종, 생, 화, 약,
딸란, 회제안. 여기가 각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본인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망을 어떤 식으로 대파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음년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년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 정, 기, 신, 계 이때 타고나신 분들이 음년생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을축년생인데 술해공망이다. 여기 음정관 보이시죠? 음년은요, 음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그냥 공망 순서를 적으시면 됩니다. 술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만약에 음년생인 분들이 진사공망이시다. 그렇다면 순서대로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축인묘, 그 다음에 또 진사, 이런 식으로 간단 말씀드릴 수 있고, 인묘공망이시면 순서대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시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양년이다, 예를 들어서 갑자년에 출생하셨는데 술해공망이다, 그러시면 음년은요 순서대로 넣으라 말씀드렸지만 양년은요 공망의 순서 바로 앞글자를 먼저 순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해 공망의 앞글자는요 유입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니까 술해 앞글자 유를 먼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유술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 별로 안 헷갈리시죠? 음년생은 그냥 공망 순서대로 쭉 나가시고 양년생은 그냥 공망의 앞글자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묘공망이면요 인 앞자리가 축이잖아요. 양년생 기준으로 인묘공망이신 분들은 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자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양년생이 오미공망이시다 그러면 오 앞글자는요 사잖아요. 그래서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이런 식으로 본인의 공망을 기준으로 여기 음정감, 종생화, 약달란, 회제안을 채우시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복잡한 게 많죠? 그래도 이것을 잘 익혀두시면 어디 가서 뭐 써먹을 수도 있고 본인이 운세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 참고로 뭐 신살, 공망 이런 것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부터 각 글자를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술해,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이게 따치면요 이게 뭐냐 지금이 축년이잖아요. 축년 축년이시면 여기가 해당되죠. 2021년이 그러면 다음은 2022년 인년입니다. 그러면 인년에는 이런 글자가 오기 때문에 2022년에 나에게는 이런 운이 올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 보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지금이 제가 영상 찍는 지금은요 을미월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공망을 기준으로 미라는 글자가 어디인지 보시고 이번 달은 운세가 어떨 것이다 그런 것을 보셔도 되고, 더 넘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갑자리다 그러면 본인의 공망표를 기준으로 자일이 어떤 글자에 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운세를 풀어보시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정 감이 보이시죠? 이것은 그냥 삼재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운이 조금 안 풀리는 그런 식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음이란 어둠을 의미하고요. 구설수, 사기, 분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재로 치면요. 들삼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년에 태어나신 분이 만약에 술해 공망이시다. 그러면 술토가 들어가는 이 시기에는 조심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인데 정은 눌러붙이는 삼재, 뭐 눌삼재라고 보셔도 되겠죠. 정은 어떤 것이 정리되거나 어떤 것이 정지되는 그런 식으로 꽤나 멈춰있는 어둠이 밀어닥쳐서 그 어둠이 딱 갇혀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이 저조한 정에 해당되는 연도에 들어가 계시면 어떤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학문에 매진하시는 것이 좋다 할 수 있고 사업의 규모도 축소하시는 것이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감은 감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복수하거나 배신당하거나 중상모략에 빠져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글자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확장이 아니고 감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운세가 저조한 편이며 이럴 때는 굉장히 몸을 사리신 것이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만 알아도 조심할 수 있고 확장하는 운에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종입니다. 종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그런 단계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꽤나 좋습니다. 종자를 심고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 말씀드릴 수 있고 사업이든 어떤 장사든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일은 꽤나 성과가 좋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노력은 많이 하시되 기대는 작게 해야 되는 뭐 작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있고요. 다음은 화입니다. 화는 꽃이 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즐겁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는데 조금 경계해야 될 거는요. 꽃이 피었단 말은 곧 꽃이 진단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너무 어떤 일을 확장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면서 현 상황을 즐기시는 것이 좋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라든지 어떤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길한 운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약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약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어떤 기운이 약해지는 그런 시기도 할 수 있거든요. 반용 반길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 일을 벌리기보다는 운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조금 쉬어간 타이밍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엿봐야 되는 시기지 기회를 잡아서 무언가를 벌려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 다음은 달이란 글자입니다. 이 달은 어떤 일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 볼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성취가 가능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성취가 가능할 수 있고 어떤 중요한 국가시험이나 어떤 시험을 이 달에 치거나 이 날에 치는데 달이라는 글자가 들어온다 굉장히 길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란이란 것이 있는데 란은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정신이 어지러지러져서 몸과 마음이 좀 어지럽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란이란 글자가 오는데 결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굉장히 일이 좀 시끌시끌해지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가 되겠습니다. 회는 어지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 모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나 마음이 같은 분들이 모여서 타개해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굉장히 본인을 도와주는 귀인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꽤나 좋은 시기, 어떤 것을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되겠습니다. 재는 말 그대로 큰 목돈이 들어온 시기고 나의 입지가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운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이 되는데 안은 어떤 일이 안정돼가는 시기고 편안해져가는 시기지 그것을 즐기고 느껴야 되는 시기지 확장해야 되고 무언가를 섣부르게 다가서는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오면요 휴식이 필요하고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의 공망을 기준으로 본인은 어떤 식으로 운이 흘러갈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용이든 아니면 뭐 보충용이든 이 영상을 마음껏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